왜 신천지가 이렇게 한국 기독교 현재를 흔들려고 노력하고 있느냐. 우리 신앙의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안타깝게도, 부끄럽게도 신천지에 가입되는 16만 명. 저는 다 우리 교회로부터 이탈된 사람들입니다. 몇 년 전에 12만 명으로 14만 4천을 이룬다고 했는데 이미 14만 4천이 넘어서 16만이 되었고 이제 세를 과시해서 CBS 앞에서 한기춤 앞에서 여두수 높기 앞에서 한 달 넘게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 교회에게 영적인 심사를 깨어 일어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날려도 하나님 몸된 교회를 절대로 해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들은 무너질 것입니다. 그들의 역할은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교회들을 깨우고 다시 제2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데 그러한 계기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가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과연 우리에게 성령이 임해 있느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던지는 질문입니다. 성령이 임해 있다고 하면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성령께서 교회를 통하여 선교사를 파송하셨고 성령께서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임했다고 하면 교회는 부흥되어야만 하고 성령이 임했다고만 하면 성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여야만 하고 성령이 임하였다고 하면 교회의 모든 사역은 지금도 활발하게 전개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문제는 과연 성령이 임해 있느냐. 다시 말하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사도행전 19장 사도바울이 에베소에 던진 질문처럼 우리가 과연 성령의 충만한 주의적으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가. 우리 한국교회가 1907년 평양 대동운동 같은 놀라운 통일 역사를 지금도 이어가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만약 그 같은 충만이 없다고 하면 그 같은 충만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도록 우리들은 회개하고 기도하고 권능을 받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신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과연 권능을 받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하여 합니다. 18세기 대 선교의 시기에 많은 선교사가 전 세계로부터 복음을 전하는데 그 곳곳에서 그 지역에 원주민 주술사들, 무당들 이 세력에 부딪혀서 선교사에게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훌러 신학교에서 크래프트 교수가 이야기한 것이 능력전도입니다. 파워 이반자리즘. 아무리 많은 선교사를 보내도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지 않으면 선교사에게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래서 능력 선교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어야 하는데 왜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에 부흥성장이 있지 않고 한국교회가 침체되는 그 흐름에 같이 따라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권능이 있느냐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 말씀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 충만 받았으면 권능이 우리에게 임해야 합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성령 충만과 권능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때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가 고침 받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이 같은 권능이 우리에게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지금 중국에 놀라운 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년에 성경을 1000만 번 찍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경을 1억 5천만 번 가까이 찍었습니다. 성소공에 가니까 그 중국에서 중국 진도한 말이 미국은 24시간 달러를 찍고 중국은 24시간 성경을 찍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제가 굉장히 충격받았습니다. 그래서 중국 교회 지도자가 한 말입니다. 난쟁에 가면 애독 출판사를 방문할 수가 있는데 그곳에서 매년 천만 권씩 성경을 찍고 있습니다. 놀라운 풍이 역사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령임에서 권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대로 신약병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두 번, 세 번 읽고 신약병 없어서 성경학교도 없어서 저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권능이 있다라니까 기도하면 병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나고 그래서 그 마을 전체가 예수님과 교회 갔어 또 교회 갔어 또 교회 갔어 중국 정부가 말하는 삼자교회 숫자는 3천만이지만 지하교회 합치면 1억 명이 넘습니다. 목회자가 1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은 우리 중국 선교사가 필요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10만 명의 선교사를 해보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공산국가인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유일한 이유는 성령임에서 권능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사회적으로 안정되어 있지 않고 북한이 저렇게 무력 도발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 성령 충만한 주님의 종들이 앞장서서 제2의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한국을 변화시키고 남북의 평화 통일을 가져올 수 있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증인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잘 아시는 대로 증인은 말투스 헬라어는 말투스 순교자입니다. 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느냐? 우리가 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순교자가 되기만 하면 이 대한민국의 제2의 부흥은 다가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인스타 가문과 작년 KBS에서 크리스마스 때 큰 감동을 주는 1시간 프로그램으로 방영되었고 영화로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큰 모델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의 한 죄종의 순교가 온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감동을 지금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순교자가 된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이루지 못할 일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순교자의 길을 가기 원치 않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의 왕국을 짓고 우리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 또 그러한 자리에 앉으려고 귀한 물질을 허비하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의 영적인 침체가 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령을 말씀합니다. 오직 성인을 위하여 임하신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나를 위한 순교자가 되리라. 우리 교단이 먼저 한국교회 옆에 순교자의 영성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한국교회 제2의 풍의 역사를 일으키는 귀한 교단으로 쓰임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65차 총회를 계획하면서 이 세단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과연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느냐? 나에게 권능이 함께하고 있느냐? 내가 순교자의 영성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우리 한국을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 나를 위해서 내 몸을 바쳐 순결 각오로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주님 은사 앞에 새롭게 간단한 여러분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